체육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중국에서 요즘 뭐 저희도 비슷하지만 체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 중국에 요즘 대학생 인재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 체력 강화를 위해서 좀 조치를 취하는 게 보이던데요. 제가 퀴즈를 한번 가져왔는데. 아, 퀴즈 갖고 왔어요? 네, 저희 제가 퀴즈 프로그램인가요? 열심히 하시네. 퀴즈. 중국 네. 대학생은 이걸 못하면 졸업을 못한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건 너무 쉽네요. 이거 약간 네. 그 어릴 때 저희 하던 체력장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뭐요? 공부를 못하면 졸업을 못하죠. 지금 체력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집중 좀 하세요. 아, 그래요? 아, 흐름을 못하네. 뇌가 체력이 딸리네. 아, 그래? 아, 설마 체력이려고? 아, 지금 체력 관련된 퀴즈 아닙니까? 주체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시네. 네. 저는 그러면 싸움을 못하면 졸업을 못한다고 싸움이요? 이게 네. 너무 개그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싸움을 못한다니. 나 이러려고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왜? 저는 윗몸 일으키기. 그러면 저는 턱걸이 하겠습니다. 어? 이거 왠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중국이 요즘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입니다. 축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축구를 위해서 인재영이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쵸? 감독도 유형이 됐고. 네. 축구로 가겠습니다. 축구는 근데 어떻게 측정을? 그쵸. 공격수와 네. 뭐 미드필더와 뭐 어떻게 다 할까요? 아니면 능력을. 땡. 네. 턱걸이 맞췄습니다. 아, 턱걸이요? 아, 진짜요? 맞아 맞아. 네. 이거 들어봤던 아니, 것 같아요. 턱걸이를 못하면 졸업 못한다고요? 턱걸이가 모든 운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아니, 턱걸이가 어떻게 모든 운동의 기본이에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죠. 기본이 근력 운동의 기본이 어떤 네. 거이긴 한데 근데 야, 이 턱걸이를 굳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아니, 턱걸이 11개는 너무 기준이 높은데요. 11개는 기준이 사실 높죠. 네, 좀 높네요. 아니, 여홍철 씨도 11개는 못할 겁니다. 아, 그분은 110개 하죠. 아, 110개. 누구는 110개 하죠. 아니, 거의 시험... 뭐 사관학교 수준인데? 그러니까 시험 측정 그런... 종목이 총 7개 항목이래요. 아, 이건 상당히 세네요. 우리 대학교 갈 때 그랬거든요. 대학교 갈 때요? 네? 체력장. 언제죠? 몇 년도죠, 그게? 아, 그거는 노 코멘트. 네. 아니, 저도 체력장 있었는데 네. 턱걸이 11개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아니, 대학 입학 시험에 그런 건 없지 않아요? 우리 때는 20개씩 있었어요. 네. 우리 저 선생님은 과거제로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기 대학교뿐만 아니라 네.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실외 시간 인터벌을 두고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